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밍 기어는 뭘까요? 키보드? 마우스? 뭐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게임을 할때 IPS 그리고 VA 패널 모니터들은 응답 속도가 느려서 잔상이 생긴다고 색감이나 뭐 시야각 같은 걸 포기하더라도 TN 패널 모니터를 보통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색감도 좋고 응답 속도까지 잡은 모니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모니터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LG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27인치 나노 IPS QHD 144Hz HDR10 G-Sync 컴패러블을 지원하는 모니터인 27GL850입니다. 원래 IPS 패널 게이밍 모니터들은 보통 MPRT에서 1ms라고 홍보를 하는데, 게이머들이 중요시하는 G2G에서는 5ms 이상인 모니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는 세계 최초로 나노 IPS에서 G2G 1ms를 구현한 유일한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가 TN 패널 최상급 게이밍 모니터를 이길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모니터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LG 모니터들과 마찬가지로 나노 IPS 기술로 엄청난 색역을 지원합니다. DCI P3 기준 98%를 지원하고요. 팩토리 캘리브레이션까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로 나온 제품인데 전문 작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게이밍 컴퓨터로도 편집 작업을 가끔 하는데 기존에는 TN 패널 모니터라서 색감이 너무 구려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항상 오른쪽 모니터를 연결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G-Sync 컴패러블을 지원해요. 원래 G-Sync는 모니터에 G-Sync 모듈을 따로 장착해서 지원하는 기능이었었는데, G-Sync 컴패러블은 모듈은 따로 장착을 안 했지만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모니터 중에서 엔비디아에서 제시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G-Sync 컴패러블을 달 수가 있는데, 최소 주사율은 48Hz로 144Hz 모니터의 기준선인 60Hz보다 낮고요. 나머지 기준도 모두 충족합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G-Sync를 지원하는 모니터였었는데, 한 2주 정도 G-Sync 컴패러블을 켜고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 모니터하고 비교해도 거의 차이 없는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G-Sync라고 적혀 있지만, 어댑티브 싱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면 프리싱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Sync는 모듈이 따로 달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지만, 이 모니터는 모듈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가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HDR10도 지원을 하는데, 보통 HDR이 지원이 된다는 모니터들은 로컬 디밍을 이용해서 HDR을 구현을 하는데, 제대로 된 로컬 디밍이 아니라면 오히려 빗번짐이 심해서 없으니만 못한 기능인데, 이 모니터는 로컬 디밍 없이 HDR10을 구현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밝기가 스펙상 350니트이고, 제가 측정해봤을 때 최대 밝기는 443니트였는데,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일부 컨텐츠들은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게이밍에서 중요한 스펙들로 넘어가면, 그래픽 신호를 모니터 스케일러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서 인플렉을 감소시켜주는 DAS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TN 패널 모니터하고 인플렉을 비교를 해보면 27GL850이 6.28ms에서 7.29ms 수준의 차이로 더 낮은 인플렉을 보여줬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 인플렉이 낮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더 빨리 적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34GK950G나 F 같은 경우에도 DAS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0ms에 가까운 인플렉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델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게이밍 모니터에는 보통 오버드라이브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뭐냐면 LCD의 특성상 신호 간의 전압차가 클수록 잔상이 더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원래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해서 응답 속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오버드라이브를 심하게 건다면 오히려 역잔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두고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이 모니터는 오버드라이브 매우 빠르게 옵션해서 세계 최초 나노 IPS로 G2G에서 1ms를 구현했는데, 이 모니터를 제가 원래 사용하던 최상급 TN패널 게이밍 모니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모니터는 오버드라이브 설정이 노말 그리고 패스트 두 가지만 있는데, 노말로 둬도 약간의 역잔상이 생기고 패스트로 설정하면 역잔상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노말로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생기는 역잔상이 게임할 때 엄청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역잔상이 생기지 않는 값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는 항상 좀 거슬리긴 했었어요. 27GL850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 빠르게 설정해서 역잔상이 없었는데, 오버드라이브를 매우 빠르게로 설정을 하면 일부 색상에서 역잔상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는 배틀그라운드에서 빅캔디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하기 불편할 정도의 역잔상은 없었는데, 화면에 보이듯이 저런 특정 부분에서 역잔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게이밍 모니터처럼 대부분의 게이밍 모니터들이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과하게 높이면 역잔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사용하면 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27GL850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설정해서는 역잔상이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고, 매우 빠르게 옵션이랑 비교해서도 실제 사용했을 때 응답 속도에서 큰 차이가 안 느껴졌기 때문에 빠르게로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잔상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TN패널 게이밍 모니터보다 진짜 약간 잔상이 더 생기는 느낌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해 봤을 때도 원래 모니터보다는 약간 잔상이 더 있긴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IPS 패널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수준의 잔상을 보여줬고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27GL850을 이용하고도 저렇게 빠르고 정확한 에이밍이 가능했습니다. 27GL850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 설정이 매우 빠르게, 보통, 꺼짐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보통 IPS 게이밍 모니터들이 오버드라이브 최대치 설정일 때도 5ms 수준의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면, 27GL850은 오버드라이브 매우 빠르게 설정일 때는 1ms이고 오버드라이브를 완전히 끈 상태일 때도 5ms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인플렉 측정 영상에서 하얀색 네모가 완전히 바뀌고 이전에 잔상까지 없어지는 시간을 측정해보면 두 개의 모니터 모두 동일한 수준입니다. TN패널 모니터는 이동하는데 3프레임이고 27GL850은 8에서 9프레임 수준으로 이동하는 시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인플렉에서 27GL850이 6에서 7프레임 수준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적을 먼저 보는 거는 27GL850이 더 빠르고요, 잔상은 27GL850이 5에서 6프레임 정도 더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은색하고 하얀색의 전환 속도를 본 거고, 다른 색상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답게 여러 가지 게임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을 지원하는데, 그림자 같은 데 숨어있는 적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블랙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노줌 상태일 때도 크로스헤어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크로스헤어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플리커프리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 내부에 있는 기능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모니터 내부 말고 외부의 기능들을 보면, 이 기본 모니터 지지대가 높이 조절 지원하고요, 세로 모드로 할 수 있는 피벗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피벗도 지원을 하는데, 딱 하나 스위블을 지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돌리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LG 모니터들도 이랬었는데, 게이밍 모니터로서 뭐 치명적인 건 아닌데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DSLR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니터함을 달고 사용해서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트는 DP 1.4 포트 1개, HDMI 2.0 포트 2개가 달려 있고요, USB B 업스트림 포트 1개, 그리고 USB A 3.0 포트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잭도 달려있기 때문에 헤드폰이나 스피커 같은 거 달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HDMI하고 DP 둘 다 QHD에서 144Hz 구현이 가능하고요, DP는 10비트, 그리고 HDMI는 8비트에서만 구현이 가능한데, 어차피 뭐 게임만 한다면 10비트를 사용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HDMI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인 8월 12일자 기준으로 79.9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선착순 200명까지는 10만원 할인된 가격인 69.9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한 40분 정도 만에 다 팔려가지고 저는 그 후속 물량으로 79.9만원에 판매하는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이 모니터하고 경쟁하는 비슷한 스펙의 제품들이 60만원 중반대부터 비싼 건 한 100만원 정도 수준까지 하는데 스펙이 비슷하다는 거지. 이 모니터가 나노 IPS에다가 G2G 1ms를 지원하는 유일한 모니터이기 때문에 스펙상에서는 훨씬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추후에도 79.9만원에 계속 판매를 한다면 국내 가격은 조금 아쉬워요. 여기까지 이 모니터 소개는 끝났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년 동안 기다린 모니터인데 드디어 사용을 해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니터는 LG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반납을 해야 되는 모니터는 이 모니터가 아닙니다. 이 모니터는 구매를 한 모니터고요. 반납을 해야 되는 모니터는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요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제가 기존에 메인으로 사용하던 TN 패널 모니터 같은 경우가 QHD 140Hz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안 나와서 거의 2년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제 게이밍 메인 모니터는 요걸로 바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모니터는 4K 140Hz OLED 패널의 모니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 OLED 패널도 LG가 잘 만드네요. 그럼 다음 모니터도 LG 모니터가 되지 않을까 한데 그거 뭐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죠?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영상인데도 영상 제작하는 걸 굉장히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